안녕하세요, 잼 여러분. 오늘은 운동 팁, 그리고 다이어트 Q&A를 함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인스타에 이런 팁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라이브의 주인공이 있어요. 바로 이 하이니켄 제로. 네, 오늘은 제가 그래서 특별히 맥주를 마시면서 좋은 방송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단 한번 마셔볼게요. 이게 노알콜 맥주이기 때문에 전혀 취하지 않는데요. 네, 이거는 내가 이제 먹어보면 알겠지. 저는 알코올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여기 지금 알코올 청정지대예요, 지금 이몸 자체가. 또 저희가 운동 딱 끝나고 마시면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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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죠. 심지어 칼로리가 1ml에 한 21칼로리밖에 안 된대요. 굉장히 낮죠. 그래서 약간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를 미리 질문을 받았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10개 정도 추려가지고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마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 박은영 님이 남겨주셨어요. 수험생인데 살이 계속 찌는데 운동을 할 시간이 없대요. 포만감이 오래가는 식단 팁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이 질문에 답변을 좀 드리자면, 포만감이 특별히 오래 가는 식단이 따로 있어요. 첫 번째, 식이섬유. 두 번째, 지방. 세 번째, 단백질. 이렇게 세 가지가 포만감 상충사입니다. 탄수화물 중에서도 식이섬유가 많은 것을 먹으면 굉장히 포만감이 오래 가요. 많이 추천드리는 것들 중에 하나, 귀리, 고구마인데 식이섬유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막줄 씹히는 고구마.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단백질은 원래 굉장히 포만감이 오래 가는데 가능하면 원물을 씹어서 섭취를 하셔야 합니다. 프로틴 같은 걸로 갈아져 있는 제품이라든지 가공된 것보다는 진짜 닭가슴살이라든지 뭐 고기라든지 이런 걸 드시는 게 훨씬 더 포만감이 오래 가고요. 이 포만감 상충사를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는 레시피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콩입니다, 여러분. 콩을 단백질 대신으로 드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탄수화물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검은 콩파리태라고 하죠. 거기에 꽤 많은 게 식이섬유예요. 그래서 일반 탄수화물 먹는 것보다 검은 콩 드시면 포만감이 굉장히 오래 가는 이유가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고요. 또 식이섬유가 들어있고요. 지방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만감이 진짜 오래 가요. 진짜 진짜 오래 가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닭가슴살보다는 지방과 함께 먹었을 때 포만감이 높다. 고기나 뭐 계란이나 닭 날개라든지 닭 다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만감은 사실 좀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지방을 좀 같이 섭취를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가보도록 할게요. 미로우님이 질문하셨어요. 닭가슴살 갈아서 쉐이크로 먹는 것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닭가슴살을 으앙 갈아가지고 꼬막꼬막 이렇게 마시잖아요. 내가 이거 식사 대용으로 먹으려고 한다면 당연히 닭가슴살을 그냥 드실 수 있으면 그냥 드시는 게 훨씬 좋고요. 이런 분들한테는 괜찮아요. 나는 소화가 너무 안 되는 거야. 그런 경우에 그 닭가슴살을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갈아가지고 좀더 소화를 시키기 편하게. 또 하나는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빠르게 먹어야 되는데 이제 그럴 만한 시간이 없을 때 그거를 제외하고선 저는 그냥 닭가슴살 드시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다이어트 정체기 극복 방법을 질문해 주셨어요. 균이빈님께서 초반에는 걷기와 계단 오르기를 했고 한 2개월 전부터는 수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식단은 평일에는 소식하시고 주말에는 일반식 배달 음식 100kg 가까이 되는 몸에서 17kg를 뺏고 계속 다이어트 중인데 두달 동안 정체기가 길어지고 있대요. 자, 일단 이 정체기 타파라는 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방법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기존에 어떤 방법으로 지금 살을 빼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정체기를 푸는 방법도 모두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균이비님 같은 경우는 식단을 지금 평일에는 그냥 소식하셨지만 이제는 주말에도 배달 음식을 끊으셔야 합니다. 그 시간이 이제 다가온 거예요. 그럼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평일에 점심에 내가 조금 먹고 싶은 반찬을 넣어준다든지 일단 기본적으로는 식단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종류를 맞춰주시는 거죠. 지금은 잘 하시고 계셨죠? 당연히 이분에게 다이어트는 장기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걸 다 제한해서 하셨다면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정체기 왔을 때더 이상 뭘 어떻게 줄여야 되지? 줄일 게 없는데? 라고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주말 식사 종류만 바꿔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좀 공통적인 부분인데요. 운동 스타일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 약간 수영이랑 전신 유산소성 운동 위주로만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반대로 웨이트 트레이닝만 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산소 복합 운동, 전신 운동, 이런 거를 해주시면 갑자기 정체기가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안 하던 거를 조금 해보면
정신이가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댓글에 또 올라온 질문도 다 답변드리고 싶은데 오늘 방송은 제가 사전에 질문을 다 선정을 했다 보니까 댓글창에서 올라오는 좋은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못 드리고 있어요. 다음번에 이제 댓글창 읽어드리는 Q&A도 꼭 기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운동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희희님이 질문해 주셨고요. 운동하는 종아리도 모양을 개선시킬 수 있나요? 발목부터 두께감이 너무 심해요. 자, 일단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발목 뼈 자체가 두꺼운 거 있어요. 이거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해결 방법이 하나 있다면 발목을 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허벅지를 두껍게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슬림해 보이게 만드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발목이 부종일 수 있어요. 생각보다 발목 부종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부종인 경우에는요, 당연히 식단 관리 해주셔야 하고요. 내가 식단을 잘 관리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종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신장 검사, 간 뭐 이런 것들 가장 기본적인 건강 체크를 좀 해보셔야 합니다. 자, 다음 메이테이님이 질문하셨고요. 여성들이 가장 많은 지방이 쌓여있는 팔뚝과 러브라인 자극을 주는 운동 알고 싶어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팔뚝은 정면에서 봤을 때 측면 라인 여기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아랫라인 이렇게 두 부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모든 부분은 삼두라는 부위거든요. 삼두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팔이 이렇게 뚝 얇아지는 거, 그거를 지금 원하는 거라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꾸준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죠. 지방이 있어서 두꺼운 경우는 다이어트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두 운동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올려봤던 세 가지 세트 운동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세 가지 세트는요, 집에서 덤벨만 있으셔도 할 수 있는 운동 세트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네로우 푸시업이라는 동작인데, 저희가 푸시업을 할 때 보통 넓게 잡고 가슴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삼두를 쓰려면 네? 더 좁게 잡아주시고요. 팔이 약간 다이아몬드로 왔다가 밀어내시고요. 자, 이렇게 네로우 푸시업 동작을 진행하셨다면 바로 몸을 돌려가지고 뭘 하겠어요? 깁스를 하겠죠. 깁스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의자에서 하셔도 상관없고요. 손을 엉덩이 옆에다 둔 상태에서 힙을 손으로 올려주세요. 여기서 팔꿈치를 살짝만 붙였다가 밀어내십니다. 하나, 둘, 셋, 밀어주세요. 마지막 동작은 바로 덤벨 킥백인데요. 자, 벤트 오버 상태를 만들어주시고 팔꿈치를 옆에 고정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밀어내는 동작. 근데 이게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포인트, 팔을 움직이시면 안 돼요. 트릭 쓰시는 거 안 됩니다. 나쁜 거 보면 안 돼요. 두 번째, 스킵 하시면 안 돼요. 스킵장 아니에요. 팔이 고정이에요. 팔꿈치만 정확하게 하는 동작이고요. 그리고 당기기만 하면 돼요. 팔꿈치 고정한 상태에서 날개뼈 움직이지 않고 밀기만 하시면 돼요. 밀어서 펴기만 하시면 돼요. 운동하고 나니까 이제 조금 목이 또 말라가지고 한잔 마시겠습니다. 되게 특이한 분위기인데 운동을 하고 나서 술 마시나니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제 인생에서.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운동 질문 두 개 남았습니다.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질문. 아랫배 허벅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인데요. 코어에 힘이 없는 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플랭크만 하면 달달달 떨릴 정도로 코어에 힘이 없어요. 특정 부위만 빼는 운동 정말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일단 요거에 대한 답변만 드리자면 특정 부위는 운동한다고 해서 체지방이 빠지는 건 아니고요. 라인이 잡히면서 실제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제가 이제 복부가 원래 운동을 하면 커져있거든요. 그래서 복부 운동을 해서 이렇게 잡아주면 사이즈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눈빠진 사진 보고 허리가 어떻게 저렇게 잘 높게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실제 체지방은 진짜 많아요. 진짜 체지방 빠짐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복부 운동을 하시는 것보다는 식단 관리 하시면서 전신 운동하시고 대근육 운동하셔야 합니다. 술배 없애주는 기똥찬 운동법 알려드려요. 따라서 조금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술배라고 또 하시네요. 점심에 맥주를 드신대요. 맥주로 찐 살은 유독 아랫배가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이걸 싹 조져버릴 수 있는 기똥찬 운동법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양진영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양진영님 계시네요.
일단은 아르페가 톡 튀어나왔어, 맥주를 마셔서. 그러면 이제 맥주를 끊으셔야지 아르페가 들어갑니다. 네. 일단은 식사 양이나 알코올 조절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장지방이 굉장히 많은 확률이 높아요. 그럼 내장지방에는 어떤 운동이 좋을까라고 한다면 유산소 복합 트레이닝이 도움됩니다. 근력도 운동을 하긴 하지만 전신을 함께 운동하면서 주면 심폐지구성이 들어가야 돼요. 운동을 하면서 약간 숨이 이렇게 살짝 찰 수 있는 운동을 해주시면 도움이 돼요. 자,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술에 대한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자, 일단 호하나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술 먹으면서 살 빼는 방법은 없나요? 밥은 안 먹어도 술은 먹고 싶어요. 술 먹을 때 그나마 살 안 찌는 안주는 뭐가 좋을까요? 일단 술을 먹으면서 몸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증류수, 보디카, 소주 이런 거 살 안 찌는 거 아니에요? 그냥 술만 먹으면은 뭐 살 안 찌는 거 아니에요? 뭐 물론 안주를 더 헤비한 걸 먹으면 더 살이 많이 찔 수 있겠죠. 근데 안주를 먹든 안 먹든 똑같아요. 그냥 왜 그런 거냐면 일단 내가 술을 마시잖아?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는 또 해독을 해야 돼요. 생각보다 술을 먹고 나서 해독하는 과정이 되게 많은 그 간에 할당량을 사용해요. 간이 원래 주하는 역할이 뭐냐면 내 몸 속 독소를 해독하는 것도 간에서 해요. 근육을 생성하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먹은 음식의 그 칼로리를 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간이 해요. 근데 걔가 우리 몸속에 술이 들어오면요, 비상이야 비상이야 지금 큰일 났어 막 이러면서 다른 일을 다 때려치고 거기에 매달려요. 그럼 다른 건 어떻게요? 내팽겨치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해서 그런 니즈가 너무 많아서 이런 제품이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또 다른 술에 대한 또 질문이 또 있었어요. JJ쌤은 음주를 얼마나 즐기시나요? 다이어트 중 술자리가 생길 때 팁은 무엇이며 같이 먹어야 그나마 괜찮은지가 궁금합니다. 작년 1년은 2020년 동안 술자리가 한 번도 없었어요. 주량은 소주 같은 경우에 제가 한 잔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진다. 술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는 게 좋냐, 저희 회원님이 알려주신 팁이에요. 녹차 반, 술 반 사서 드시면 안주가 그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먹어봤는데 정말 이게 정말 좋더라고요. 물을 많이 마시니까 순환도 잘 되는 것 같고 술도 확실히 덜 취하는 것 같고 이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이어트 Q&A를 하면서 또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어떻게 좀 재밌었나요? 자, 이렇게 하얀캔 제가 마시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즐겁게 운동해보시고요. 여러분 모두 안녕해 주시고요. 오늘 좀 짧아서 아쉬웠죠? 다음번에 재밌는 라이브 컨텐츠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